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예강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또 이영광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현장에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주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,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진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 때문에 지역의 흑암에서 꺾이게 하시고 주관은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.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며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. 마가드라방에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지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 교회 때문에 랩런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꼭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.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. 우리는 성길마다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증거 예물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불어주옵소서. 우리는 성길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